국회에 이어서 곧바로 또 뭐 이렇게 갈아탄 그림이 됐는데 예, 그런 건 아닙니다. 그 원래 올해 휴스케를 안 하기로는 아예 봄 정도에 마음을 먹었었고요. 그리고 휴스케 팀하고는 얘기가 사실 돼 있었어요.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오디션 일종의 심사위원 같은 양식은 안 하려고 얘기를 거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영중 프로듀서하고 조승욱 CP가 아이템을 가지고 왔을 때 사실은 제가 휴스케를 하면서 가장 표방했던 게 조금은 비주류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 비주류 취급을 받고 있는 음악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조금 호소를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. 저는 소기의 목적을 휴스케를 하면서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못내 아쉬운 게 있었는데 딱 김영중 PD 그리고 조승욱 CP가 제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조금은 20, 30대 이상이 편하게 듣는 이지 리스닝 그리고 어덜트 컨템포러리에 대한 그리고 어떤 클래식 베이스의 크로스오버 딱 그 마켓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지원자는 너무 많고 심지어 그 노래를 가장 그 분야의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는데 차트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. 근데 지망생은 너무나 많아요. 심지어 전 대학교에 성악과 뭐 뮤지컬 음악 실용음악과 엄청 많아요. 대학에서는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저희 필드는 마켓이 없어요. 분명히 많이들 불려지고 있는데 왜 흔히들 말하는 마켓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갈구함이 좀 있었거든요. 저도 사실 발라드 음악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김영중 PD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이 팬덤쉬가 꼭 히트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런 류의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 차트에도 좀 올라가고 공연 문화가 활성화되고 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. 저는 얘 또 저거 안 하더니 심사위원 또 하네?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제가 저를 좀 많이 매료시켰고요. 사실 뭐 김영중 PD가 알겠지만 또 다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또 다르더라고요. 슈스케랑 비슷한 패턴으로 또 하겠거니 했는데 전혀 다른 포맷으로 심지어 슈스케와는 또 다른 감동이 제가 엄청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. 이 오디션 하면서 또 다른 저를 약간 축축하게 적시는 눈가를 적시는 라이브들이 더러 꽤 자주 나왔어요. 그래서 아 이게 또 감동을 주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 잘 했다